야, 아빠가 책 읽어주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그지? 완전 신나. 노래도 나오고, 아빠가 이야기도 해줄 거고, 그지? 여기다 모빌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시작한다. 우렁이 섹시.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김을 매던 총각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말을 했어요. 휴, 농사를 지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구나. 그러자 어디선가 나랑 같이 먹고 살면 되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숨어서 장난치나 보다 하고 생각한 총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웬 우렁이 한 마리가 머리를 쑥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착한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 항아리에 넣어두었어요. 재밌지? 알았어. 아빠 계속 이야기해줄게.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아침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오면 우물물도 길어다 놓고 맛있는 밥도 지어놓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워놓았어요. 누굴까? 총각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는 척 하면서 몰래 부엌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웬 아름다운 색시가 부엌에 있는 거예요. 그날 낮에 총각은 일하러 나가는 척 하다가 뒷곁에 숨어 색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항아리 속에서 뽀로록뽀로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뿌연 연기 사이로 그 색시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어요. 예, 맞아요. 바로 그 우렁이가 예쁜 색시로 변해 몰래 집안일을 한 거예요. 총각은 살구머니 우렁이 색시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내 색시가 되어줘. 우렁이 색시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가던 중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우렁이 색시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총각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내일 나무 심기 내기를 하자. 나무를 더 많이 심는 사람이 저 색시와 함께 사는 거다. 총각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러자 우렁이 색시가 살짝 귀뜸해 주었어요. 사방님, 사실 저는 바닷속 용왕님의 딸이에요. 어서 바다로 가서 아버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총각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진 용왕님은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호리병 하나를 주었어요. 나무를 심을 때이 호리병을 열어보게나. 다음날 임금님은 수많은 군사를 데려와 나무를 심었어요. 아무래도 내기에 질것 같다 총각은 호리병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호리병 속에서 손바닥만한 난쟁이들이 튀어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도 없이 많은 난쟁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척척 힘들이지 않고 나무를 심었어요. 결국 총각이 내기에 이겼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말타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이번에도 총각은 용왕님을 찾아갔어요. 용왕님은 뻐쩍 마른 망아지 한 마리를 주었지요. 저런 볼품없는 말을 데려오더니 임금님은 총각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비쩍 마른 총각의 말은 달그락달그락 잘도 달렸어요. 그리고는 통통하고 날쌘 임금님의 말을 쏜살같이 앞질러 버렸지요. 두 번이나 내기에 진 임금님은 화가 났어요. 좋아, 마지막으로 노젓기 시합을 하자. 저 섬까지 먼저 노를 저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총각은 또 용왕님에게 낡은 조각배 하나를 얻어왔어요. 임금님은 총각의 낡은 배를 보고는 또 비웃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도 총각이 이겼어요. 가꾸만 억지를 부리는 임금님을 혼내주기 위해 용왕님이 임금의 배를 꼬르륵 가라앉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착한 총각은 욕심 많은 임금님을 물리치고 우렁이 색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밌어? 우렁이 색시? 아빠가 기억하던 우렁이 색시는 그냥
우렁이를 이제 주워갖고 이렇게 넣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여자분이 나와갖고 막 몰래몰래 밥해주고 뭐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났었어. 근데 이렇게 뒷이야기가 있었네. 오, 어때? 재밌었어? 주애야? 응? 재밌었어? 아빠 이야기 잘 듣고 있었어? 주애야? 응? 주애야? 아빠 이야기 듣고 있었냐고. 주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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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야기 듣고 있었냐고 물어보잖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내일은 혹부리 영광입니다. 혹부리 영감님. 재밌겠지? 내일 읽어줄게. 안녕. 안녕, 유애야. 잘 놀아. 오늘 무슨 이야기 해줬어, 아빠가? 기억나? 고민해보는 거야? 말해봐. 쟤 말하잖아, 요즘. 쟤 요즘 말 잘하잖아. 한번 말해봐, 아빠한테 또. 응? 이해 잘했어? 우렁각시? 안녕, 주애야. 일로 와라.